과학 기술의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로봇 기술.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의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로봇 전문 전시관에서 만나는 독특한 형태의 로봇까지 최첨단 로봇의 세계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 캐릭터 나오는 영화 봤잖아요. 오늘 컨셉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 멋있잖아요. 이거 I'm Iron Man. 아니 근데 응. 가면만 쓰고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에이 그런 거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혀주면 되죠. 영화에서도 다 그렇게 하구만. 제가 막 연기할 테니까 여기다가 컴퓨터 그래픽 익혀줘요. 알았죠? 자 봐요. 그렉션 진짜 CG 멋지게 입혀줘야 돼! 어 미안 그런 기술은 다음 기회에. 오늘은 다른 첨단 기술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니 여긴 입구부터 로봇이 있네? 입구부터 MC 정구를 맞는 다양한 로봇들. 이야 눈 돌아간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입구부터 막 로봇가 막 이렇게 있나요? 아, 여기는 2005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관한 지능형 로봇 상설 전시관이고요. 160점 정도의 로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로봇들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로 탄생한 로봇인데요. 공업용 로봇부터 체험용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로봇은 계단에 누워있는 독특한 모양의 로봇.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일까요? 이 패드를 두드리게 되면 그 진동을 감지해서 로봇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을 치듯이 신나게 패드를 두드리자 허허! 점점 올라가는 로봇. 더 빨리 더 빨리. 야.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진동 센서가 저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데요. 네. 약하게 두드리면 천천히 올라가고 네. 세게 두드리면 빨리 올라간답니다. 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더니 완전 신기한 로봇이네요. 또 다른 로봇을 만나러 간 곳. 오! 이거! 그런데 이 로봇 어딘가 낯이 익다. 이런 로봇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릴 적 만화에서 지구를 지키는데 한몫했던 변신 로봇. 네, 여기 보시는 로봇도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신한답니다. 아니, 정말요? 기대에 부응하며 점점 모양을 바꾸는 로봇. 팔다리를 접으며 엎드려 뻗쳐를 하더니만 천장이 닫히며 SUV 차량으로 변신 성공. 이야, 만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로봇이 자동차로 변했어요. 로봇은 성능을 관절수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로봇의 관절은 62개고요. 그만큼 고성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이 로봇을 보니까 앞으로 변신 로봇 보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 멋있다. 아니, 이 로봇은 무슨 공장에 있는 기계처럼 생겼네요. 이게 그냥 산업용 로봇으로 보이지만 이 로봇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예요. 네 가지 종류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개를 고르면 로봇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다양한 버튼이 있지만 궁금한 건 역시 여자친구 얼굴. 버튼을 꼭 누릅니다. 그러자 곧바로 반응하는 로봇.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머리 스타일까지 자세하게 그려주는 로봇. 과연 정구 씨의 여자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에이, 얼굴이 없다. 이번 생엔 없나 보다. 이외에도 시선을 빼앗길 만큼 신기한 로봇들이 많았는데요. 실제와 흡사한 관절 구조에 장애물 인식 센서까지 탑재한 물고기 로봇부터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반응해 벽 색깔이 변하는 따라쟁이 벽. 네트워크 스텝 모터로 물의 여정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오빠 강력수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이 로봇들인데요. 음악 소리에 반응해 알아서 춤을 추는 강아지 로봇.
그리고 이 로봇은 무려 4개국의 전통춤을 출 수 있답니다. 가자! 가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걸까요? 춤추는 강아지 로봇 제니보나 이 실버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코딩을 미리 짜놓고 관람객이 어떤 곡을 선택하면 그 곡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저를 진짜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준 체험이 있다고요. 가보시자! 컴온! 지정된 자리에 딱 서자. 하나, 둘, 셋, 김치.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더니 순식간에 MC 정구 몸에 수트가 입혀지기 시작한다. 드디어 원하는 대로 로봇으로 변신했는데 모션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지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MC 정구 미션 클리어. 어때요? 멋있죠? 또 다른 첨단 로봇을 만나러 간 곳. 이런 로봇은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 로봇의 신세계 최고! 과연 관람객들을 사로잡은 로봇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로봇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로봇이라고요? 마치 거미처럼 다리가 여러 개인 로봇. 어허, 이건 다리가 두 개이긴 한데 머리가 종이 상자? 하나같이 생김새가 독특한 로봇들. 이 로봇을 만든 장본인은? 안녕하세요, 김정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니송 바살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미국 UCLA의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봇연구소의 연구소장인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정받고 있는 찰리 로봇도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었고요. 재난구조 로봇, 화재진압 이런 걸 시작했고 이족 보잉 로봇에 굉장히 아주 많은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 찰리. 그리고 이 로봇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로봇 다윈인데요. 센서로 공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오, 멈췄다. 우와. 그런데 많은 로봇들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형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환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높이가 이런 것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었잖아요. 그리고 문손잡이가 이렇게 높은 것도 사람을 위해서 설계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는 데니송 박사. 이번에 그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UCLA 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개발한 로봇과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지가 않은데요? 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두 다리를 걷는데 자꾸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고민을 시작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넘어진다는 것. 돌아갈 때 다리가 앞뒤에 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간격 때문에 자꾸 원하지 않는 이 비트는 힘이 생겨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 중심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리를 양옆이 아닌 앞뒤로 배치했다는데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로봇 나비입니다. 아, 이 친구 나비요? 네. 독특한 외형을 가진 로봇 나비. 다리의 위치가 달라 넘어질 위험이 없고 걷고 뛰고 점프까지 가능하답니다. 어때요? 똑같나요? 이야, 로봇 정말 잘 만드셨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신형 로봇. 지금 처음으로 어저께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 건데요. 헐떡 일어나는 이 친구 알프레드2인데요. 말처럼 뛰어갈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2의 장점은 네 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 상자를 가볍게 들어서 몸체에 올려 옮길 수 있고요.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높이 조절도 가능. 다시 두 발을 들어 올려 공손하게 전해주기까지. 상자를 이쪽에 네네네 저한테 줬습니다. 세리머니도 빼놓지 않죠.
우리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로봇들 있죠. 사실은 정말 일상생활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혹은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게 주는 그런 이론 기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 로멜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로봇의 꿈꾸는 여러분, 그 꿈을 쫓고 그 꿈을 꼭 이루세요. 대리성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최첨단 로봇 기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